이제 그만 자리에 듭시다. 부인 먼저 자리에 드세요. 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들은 황금 대사원이니 뭐니 욕들을 하는데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억울할 게 뭐가 있겠어. 뇌물 받은 게 사실인데. 아니, 그 많은 돈을 어찌 하셨습니까? 국고에 환수했지요. 뭐라고요? 내가 아니어도 그 뇌물들은 누구에게 바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바칠 뇌물이라면 내가 받아서 뇌물죄로 받아내고 그 뇌물들은 국고에 환수하면 일석이조 아니겠소? 참으로 우둔한 양반이시구려. 아, 당신같이 우둔한 양반을 상관께서는 왜 그리 총애를 하신답니까? 부인께서는 현명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고. 전하께서 나를 총애하셨으면 놀고 먹게 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디 나를 총애하시는 겁니까? 제가 대신 따져드리니까 우리 불쌍한 영감 그만 좀 부려먹으시고 놀고 먹게 해달라고요. 그래 주시면야 나는 고맙지요. 과연 황희 대감입니다. 이대로 시행한다면 답헌 손실법의 폐단을 원천 봉쇄할 수 있고 공평하게 세도 징수도 할 수 있으니 당장 시행하면 좋겠소. 전하, 아직은 미진한 아니옵니다. 좀 더 연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옵니다. 경들의 생각은 어떻소? 매우 좋은 안이라 사료되옵니다. 경상 전라 충청도를 상둥으로 하고 경기 강원 황해도를 중둥으로, 평안 함길도를 하둥으로 하여 토지 등급에 따라 쌀로 할지 콩으로 할지 징수액을 3등으로 나누어 정한다면 중간관리에 농간도 맞고 해마다 농사의 작황을 조사하느라 소요되는 비용도 없앨 수 있는 아주 좋은 안이라 사료되옵니다. 나도 그리. 아직은 미진한 안이옵니다. 제가 꾀를 낸다고 냈으나 백성들의 어려움을 곳곳이 살피는 답헌 손실법에는 못 미치옵니다. 황희 대감, 언제까지 주상전의 개혁 안에 발목을 잡을 것이오? 그대가 좋은 안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백성들의 민심을 파악해보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파악한다? 어찌 파악한단 말이오? 소신이 보기엔 황희 대감이 낸 안이 그리 나쁘지 않으오니 전국 방방곡곡에 이 안의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심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거 참 좋은 안이오. 저는 반대이옵니다. 또 무엇이 문제란 말이오?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안이옵니다. 몇 달이 걸려도 좋으니 각 관사의 관리, 고관대작의 집은 물론이오 일반 백성들의 집까지 찾아가서 새로 추진하는 공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들의 가부 여부를 여염의 세민의 이름까지 모두 조사케하라. 영 바짝 깬다이다. 영 바짝 깬다이다.